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원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관원 나이트 클럽으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미디어 오늘 민동기 편집국장, 그리고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시고요. 예. 네. 자, 오늘 또 녹화 날은 목요일이지만 방송 나가는 날은 토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에 무슨 큰일이 있었죠? 저번 주에 예. 저번 주에 이렇게 예측을 했다가 뭐 예. 맞은 것도 있고 뭐 틀린 것도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가 담력을 키워야 됩니다. 예. 이번에는 거의 그 50보 100보가 아니라 네. 복불복입니다. 복불복. 그래요. 아니 뭐 당연히 김장겸 사장은 해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해임됐죠. 네. 해임됐죠. 해임됐어요? 그러나 금요일의 진실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장겸 사장 해임안 처리를 오는 13일로 또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아니 장겸이 형이 나 몰랐는데 네. 원래는 수요일 날 네. 자기 소명하려고 방문인 인사회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물론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네. 우리 그 MBC 본부노조 조합원들이 예. 그동안 쌓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막 김장겸 사장한테 막 답변하라 그러고 막 이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예. 약간 좀 울분이 터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입구를 막지는 않았어요. 예. 장겸이 들어가면 돼. 예. 근데 장겸이 형이 안 들어가고 예. 갑자기 뭐 이런 분위기가 네, 출석할 적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발길을 그냥 돌리시더라고. 본인이 MBC에서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본인은 기자 PD 자르고 하는데 아무 책임이 없으십니까? 김장겸 사장님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 없잖아요. 어떤 부분을 설명하실 겁니까? 네. 사장님 해명하러 오신 거는 기자들한테도 해명 못하십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으면 내 돌아가겠습니다. 자, 아니 피의자가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래요. 제가 네.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니 그냥 들어가면 돼요 거기. 근데 그 뭐 폭력적이고 뭐 가로막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난 못 들어간다. 네. 그래서 돌아갔단 말이지.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아, 말이 예, 그렇죠. 네. 그 전통인가 봐. 네, 액션을 취하려면 그 정도 취했어야지. 막 달려들어서 막 두 눈 뜨고 막 뭐라고 그러면은 네. 그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대 맞았다. 또 한 대 맞았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 예전에 그 푸캅스에서 지가 네. 이렇게 누구였더라 그게? 권영훈. 그렇죠. 권영훈. 네. 권영훈이 사람을 때려. 사람을 때려. 갑자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름 없다니까. 널만 죽고 싶어. 그래. 죽여라. 죽여. 죽여. 자식아. 응? 야. 이거 봐. 아, 잠이 취재 중인데 고문을 하는 모양이죠? 뭐야?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사람을 이 지경으로 패놓으면 어떡해? 과장님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친구가 자기 혼자서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이렇게 작살이 나 있는데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 아니 자기 자신 이 다시 당장 구속시켜버려. 아니 네. 나 자기 자신이 혼자서 머리를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처리는 무슨 처리? 이런 놈은 경찰 자격이 없어. 당장 잘라버려. 네. 네. 제 예전에 기독교 TV라고 네. CTS 기독교 TV라고 그 IMF 때 말이죠.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각 개신교 교단들이 돈을 출자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봉투가 잘 열리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뭘 투자한다는 게 웬만한 그런 투자처가 신뢰가 되지 않으면은 예. 돈을 내놓을 수가 없다고. 근데 이제 당시에 케이블 TV 나왔을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와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그 허황된 예. 그런 선전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다가 사기친 거지.
돈 줄 자시라고. 뭐 네.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내놓으시면 이게 200억, 300억이 된다. 아. 그래가지고 초기 어마어마한 돈이 몰렸습니다. 150억인가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1년 만에 다 쓰고. 다 쓰요? 다 쓰고. 그 바닥이 났지. 네. 게다가 또 IMF가 들이닥쳤어요. 아하. 어떻게 되겠어. 뭐 그냥 난리가 났지. 방송 제작은 전면 중단됐고. 그때부터 그냥 뭐 과거에 만들었던 거 계속 주야당창 돌리고 다 돌리고 재방송 정도가 아니라 백방이 나갔을 거예요. 한 방송이.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 교회에 있는 그 무슨 교인들을 모여가지고 찬양대회 하는 뭐 이런 거였는데 경연대회였어요. 근데 어떤 그 신자분은 그 이제 성형수술을 했는데 네. 성형수술하기 이전에 그 필름이 네. 뭐 100번씩 이렇게 나오니까 게다가 뭐 그냥 얼굴만 나오니까 자기 이름하고 아, 인적사항 이렇게 네. 아, 통상 이제 무슨 노래 자랑 프로 보면은 아. 뭐 나이 뭐, 그렇죠. 뭐 어디 사는지 직업이 뭔지 그 이름 이렇게 나오고 네. 그런데 자기 성형수술을 했는데 이게 백방이 나가버리니 환장할 노릇이지 전화와가지고 제발 그거 틀지 말아달라고 그런 요청이 오면 또 틀지 않고 뭐 그랬었죠. 아.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직원들 월급을 못 줬습니다. 월급을 못 주니 어떡하겠어요. 경영자가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조 대표 두 명이 들어가서 사장실에 들어가서 아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점잖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양반이 그냥 목수 출신인데 예, 그때 임시 사장. 이 양반이 갑자기 두 손을 짱 모으더니 기도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 어! 지금 사람을 치네! 그랬더니 막 여기 들이받으면서 아 사람을 쳐 이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 그때 바로 이 그 파주 목공방에서 만든 춤을 밝혔나 이게 필요한데 여러분들 자해를 하실 때 꼭 이거를 하셔야 돼요. 사람을 치다 이것들이 나는 지금 네. 관훈나이트 취지와 다르게 네. 너무 지금 서두부터 네. 본론에 들어가서 네. 당황하고 있었는데 네. 역시 본론 취지로 돌아왔어.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노조원 두 분이 네. 굉장히 당황해야 되는 당황하죠.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아 사람을 쳐 이것들이 그것이 바로 프로 발표회의 기본이 그렇죠. 김장겸 사장님이 이거를 들고 가셨다면 네. 자연스럽게 헐리우드 액션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아, 네, 기독교 TV가 말이죠. 그 당시 이제 IMF 때 매일 아침마다 이제 직원 예배를 봅니다. 네. 안 나오면은 그 눈총을 받았는데. 출석 체크까지 합니까? 출석 체크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아침 예배가 끝나고 오늘의 해고자 명단이 발표가 됐다. 오늘의 정리 해고자 명단 발표를 하는 거야. 아니, 네. 그 얘기를 왜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예배 중에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 그 경건한 예배 시간에. 목사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끝난 다음에 오늘의 해고자 명단을. 네, 제가 참 좋아했던 선배 한 명이 그 명단에 이제 포함됐습니다. 어떻게 했냐? 거기 이제 기독교 직장 아니야. 네. 뭐 술, 담배 다 엄금하지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주일엔 꼭 예배를 봐야 되고 딱 들어가자마자 사무실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꺼내서 그리고 1층 총무국으로 가가지고 네. 퇴직금 당장 달라고 지금 없다고 그러면 거기 뒤집어 없다고 뒤집어 없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이 목공방의 프로 발표날을 보면서 네. 터무니없으면서도 꿈쩍도 않는 김재철 전 사장이 생각났어요. 아. 김재철 발표날은 어떨까. 네. 아, 또 요것도 하나 찍어야 됩니다. 예. 왜냐면 녹화를 오늘, 하고 있는 네, 지금 오늘 오후나 네. 늦으면 금요일 새벽에 영장실질심사 그렇습니다. 네. 아, 어떻게 전망 아니 전망이 아니라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어떻게 나왔죠?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집에 갔어요? 구치소로 갔어요? 제 생각에는 100% 구속 갔습니다. 아니 그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해야지. 100%가 아니지 그러면? 구속이 됐습니다. 네, 구속이 네. 됐습니다.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습니다. 예. 저도 구속이 됐습니다. 예. 네. 아, 저도 구속이 됐습니다. 저의 에, 그 관점도 구속이 네. 됐습니다. 예. 예. 이 구속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다 부인을 하고 있어. 다 증거들이 빼박 증거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근데 본인만 아니라고 그래. 네. 어떤 사람이 다 불었죠 또. 그렇죠. 전현배.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핵심 김재철 체제에서 핵심 간부였는데 네. 뭐 김재철 전 사장 얘기와는 전혀 반대되는 증언을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됐고요. 네. 그리고 선수들이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좀 해명이라 이게 납득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 이 재철 형님 그 멘트는 좀 아니죠. MBC는 장악될 수도 없는 회사다. 장악할 수가 없는 회사다. 김재철 본인이 장악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다 하는데 그거를. 그러나 금요일의 진실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방송 장악 계획에 협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두 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세 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만 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자, 김장겸 사장이 금요일에 해임이 됐습니다. 예. 네. 다 힘든 건 왜? 아, 그럼 만약 해임 안 되면은 최욱현이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알아서 하라 그러고. 알아서 하는 거지. 네. 최욱현이가. 네. 예. 이거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 지난 금요일에 해임됐습니다. 이거 그대로 내겠나? 그렇죠. 네. 자, 그래요. 뭐, 그렇죠. 우리 확신을 갖고 얘기하면 됩니다. 네. 네. 네 11일 날 해임이 됐죠. 네. 이 과정을 좀 돌이켜보면은, 네. 뭐 저번 주에 뭐 예측한 대로 일부 예측은 맞았는데,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난 2일에 열려가지고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을 가결을 하고, 고영주 이제 이사가 됐죠. 그쵸. 고영주 이사는 방통위의 이사 해임 건의안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이쯤 되면은 이사장에서 그렇게 잘렸으면은 네. 이사회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그럼 다 그만둬야지. 그게 이제 그냥 이사직은 유지하겠다. 그게 무슨 추태입니까 그게? 네, 그렇죠. 좀 민망하죠. 그날 또 나왔다가 또 다시 또 들어갔대요. 뭐 원래 이사장직에서 이제 탄핵이 되면은 김광동 이사가 소명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냐 막 네. 이렇게 하면서 뭐 필리버스터 같은 걸 했는데 네. 뭐 고영주 이사장은
그냥 집에 갔대요. 뭐 소명할 기회고 뭐고 없이. 그 이 나라 보수들이 말이죠.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 작년 초에. 네. 얼마나. 저기 작년 초도 아니고 올해 초에. 네. 올해 초에 그 정진석이가 저기 뭐야 필리버스터 하는 와중에 밥 먹고 하자고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다가 그럼 끝났어. 반나절도 못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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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역시 저 방문진에서 필리버스터 하려다가 뭐 논리가 있어야 얘기를 하든가 하지. 네, 그러니까요. 논리도 네. 없고 명분도 없고. 그러니 뭐 그냥.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할 거면 좀 본인들끼리 작전을 짜가지고 준비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더라고 보니까. 다른 이사들은 나갔어요. 김강동 네. 이사 혼자 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에요 보니까. 네. 결국에는 통과가 됐죠. 통과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그날 이제 고영주 이사장이 내려오고 김장겸 사장에 대한 회의만을 올리고 지난 8일에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김장겸 회의만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장겸을 불러서 소명을 듣고자 했지만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왔는데 이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조합원들이 둘러쌌잖아요. 네. 둘러싸고 막 이제 항의도 하고 네. 질문도 하고 막 그랬는데 김민식 PD는 또 그 와중에 막 무릎 꿇고 하나만 알려달라고 예. 그러기도 아, 하고요. 근데 말이죠. 김민식 PD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이분은 단단하게 지지 아주 다분하다. 네. 네. 딴따라라는 표현이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티스트의 기질이 너무나 넘쳐났다. 그 아티스트를 뒷받침하고 배우에서 백스테이저로 하기에는 이 양반의 그 어떤 능력과 또 열정과 끼가 네. 넘쳐난다. 그러니까 만수위를 넘어섰다. 저도 100% 동의하는 게 이게 같은 상황이지만 거기 있던 MBC 본부 조합원들 뭐 기자 PD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막 김장겸 사장 뭐 이거 뭐 답변하라 해명하라 뭐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익숙한 풍경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근데 김민식 PD처럼 무릎을 꿇고 네. 이러면 사람이 확 주목을 하게 돼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나중에 김장겸이 차에 탔는데 차까지 탔잖아. 옆에 들어갔어. 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강점이에요. 네. 완전히 주목하게 만들거든. 예. 정말 그 만약에 뭐 김민식 PD가 그렇게 모습에서 시선을 다 쓸어오지 않았으면은 정말 김장교 사장님이 그때 헐리우드 액션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다들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딱 둘러싸고 막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와중에 자기가 이렇게 뭐 뒷목 잡고 쓰러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이러면서. 상황인데 네. 자기가 이렇게 좀 그런 상황에서 좀 뒷목을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옆에 이제 작고 동글동글 기어나는 근데 네. 사장님 근데 웃긴 게 미디어 기자가 김민식 PD의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워낙 세게 하니까 금요일 방문진 이사회 때도 또 와서 이럴 거냐 이런 취지로 물으니까 김민식 PD가 아니 그때 안 와. 한번 이렇게 세게 했으면 됐어. 그래 치고 빠져요. 아 그러니까 예. 치고 빠지는 전략이 중요한 예. 거거든요. 아. 정말 잘 싸우세요. 네. 아 저는 김민식 PD의 재발견이다 이번 파업은. 네. 그래서 김민식 PD가 이제는 뭐 그 연출자로서 그 뒤에서 조정실에서 원 카메라 스탠바이 큐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에, 뭐 커트 디저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마이크 잡고 나와서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 김민식 PD가 예전에 환상의 짝꿍이라는 네. 드라마를 만들었잖아요. 저 그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드라마가 더 재밌어요. 김민식 PD가 이제 네. 주연으로 나오시는 이제 네. 앞으로 뭐 두 번 다시 그런 적폐 경영진이 나오진 않겠지만은 아, 걔네들은 확실히 인식을 했을 겁니다. 아, 사람 가려서 징계해야 되겠다.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에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네. 저는 MBC 본부노조 파업이라든가 이런 싸움이 네. 이제 상당 부분 김민식 PD 역량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 양반이 사실 김장겸은 물론 그렇죠. 이거를 네. 먼저 시작함으로써 본물이 터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 네. 그게 지금은 쉽지만 당시 아무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 그때는 뭐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 네. 그래도 어려운 그래도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짓눌렸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네.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한 거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준 거고 네. 상당 부분 김민식 PD의 역량이 컸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잃을 게 없다 나는. 그렇죠. 잘려도 뭐 상관없다 이런 마음으로 투쟁을 해야지 네. 살아날 국리를 생각하면서 하면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고자 하는 사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누가 말했나? 한이발 장군이겠나? 프로발 편전 사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탕크를 하면서 살아났고. 그래요. 네. 참,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이네. 별걸 다 김영원을 만들어.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새로운 MBC 사장으로 송재우 춘천 MBC 사장님. 선임됐습니다. 예. 네. 정말 훌륭한 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요. 저 춘천 MBC입니다. 예, 저 노조원들이 지금 제 사무실에 나가달라고 그래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협박하고 또 출퇴근할 때마다 방해하는데 오늘도 또 제 차에 타가지고 이게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출근을 막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이죠. 아, 퇴근을 막고. 예. 표현 방법이 그럴 때는 메롱이라 표현하십니까? 아니지롱이라 표현하십니까? 아니지롱. 아니지롱은 뭡니까?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롱. 뭐 그런 뜻 아니요. 네. 촬영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죠. 계속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 사장 선임 되셔서 기분이 어떠십니까? 물어보니까. 여기서 적폐를 청산하려면 얼마나 기분이 메롱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아, 나는 이 팝스타 베스트5를 꼽으라면 그 안에 김민식도 있지만 송재우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스타예요. 예. 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미디어 오늘이 키운 네. 희대의 또 스타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기화 본부장. 아, 그래요. 네. 아, 욕으로. 네. 아, 네. 아, 네. 길이 역사에 남을 겁니다. 한준경 기자가 성도 말하기 전에 욕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국장님 맞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야, 이 새끼야. 네? 어디서 얼마 내 정보를 알은 거야? 국장님. 이 인마 개인 정보를 그렇게 얼마 쉽게 하나? 국장님.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아니야? 국장님. 야, 이 새끼야. 국장님, 욕을 하시면 안 되죠. 욕이고 지랄이고 간에 내 개인 정보를 네가 왜 하냐? 국장님. 야, 인마. 네. 네가 녹음을 해든 내는 말든 마음대로 해. 근데 내 개인정보를 네가 왜 하냐? 국장님, 저는 MBC 출입하는 선배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야, 임마. 미디어 오늘은 MBC 출입하는 놈 없어. MBC 놈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지랄하지 마, 임마. 진짜 미디어 오늘이란 말만 하고 이제 욕을 들었는데 욕클럽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조문이 욕 강의를 딱 생기면은 예. 어디로 갈지 고민될 것 같아요. 욕 배틀. 예. 내 욕을 잘하는 사람은 알코올이 안 들어가도 욕을 잘합니다. 그렇죠. 그 알코올 들어간 상태인 것 같아 보니까. 아, 맞아요. 예. 알코올을 들어간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MBC 보도 책임자를 하려면은 그 정도 절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냥 아무리 알코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처음 보는 기자가 아주 굉장히 예의 차려서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씹새끼라고. 네. 아, 참.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는 미디어를 그 하는데 네. 거르지 않았어. 씹새끼야. 대단한 분입니다. 예. 네. 아, 그래요. 그 이제 MBC 김장겸이가 이제 아웃됐으면은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주총회를 열어야죠. 예. 주주총회를 열고 뭐 회의만을 가결시켜야 되는데 아, 오늘 계속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예예. 예, 예. 아하. 그런데 이제 그 김장겸 씨가 만약에 김재철처럼 주주총회 열리기 전에 사표를 던지면은 예. 그럼 이제 끝난 거죠. 끝난. 거죠. 뭐 네. 그럼 뭐 더 이상 주주총회 곡이 필요 없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그 김장겸이 4억에 해당하는 네. 퇴직금을 받아간다는 점이죠. 그렇죠. 예. 아 근데 이게 얘기가 좀 약간 다른 것도 있던데 이게. 사실 사장한 기간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때 김재철이 사장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예. 그리고 나서 퇴직금을 3억을 받았는데 김장겸은 지금 1년도 못하고 뭐 한 6개월 정도, 6개월도 안 했죠 아마. 예. 근데 그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부장 시절까지 다 계산. 아, 그렇죠. 이게 저 여러분들이 임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형사원부터 시작해서 간부, 뭐 보도국장이겠죠. 네. 네. 그때까지는 이제 노동자로 있는 거야. 그렇죠. 보도국장 하다가 보도본부장으로 영전하면은 당연퇴직. 네. 당연퇴직. 당연퇴직이 돼서 입사 때부터 그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퇴직금을 받고 그 보도본부장이 되는 순간부터는 임원이 됐기 때문에 네. 보도본부장 이후 지금의 자리까지 그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계약서를 씁니다. 그렇죠. 그때. 계약서를 네. 써서 그렇게 퇴직하면은 또 거기에 해당하는 네.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주총회가 열려서 이거 되면은 퇴직금이 한 푼도 없는 거 아닙니까? 빵입니다, 빵. 아, 네. 그런데 김재철은 주주총회 열리면 아웃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였는지 네. 그냥 주주총회 소집하지도 않고 지가 사퇴 내면서 3억 받아 챙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꼴이 우스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김자철은 뭐 그래도 무슨 뭐 이사회가 부당하게 뭐 했다 이런 식으로는 나오지 않았어. 그렇죠. 에이, 잘릴 거 그냥 실리나 챙기자 해서 돈을 받아간 건데 이 김장겸은 지금 부당하게 잘린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막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장겸이 소명서를 보냈어요. 그날 이제 방문진에 못 들어가고 소명서를 따로 서면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방송장악 세력에 의해서 사장 취임 때부터 오늘까지 끝없는 일방적 매도와 비방의 직면에 왔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진짜 나쁜 X들이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은 지의 과오는 덮어 가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장이 된 이후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그 이전에 아무 역할도 안 했나 MBC에서? 아니 보도국장 이후로 지금까지 이 9년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그걸 똑똑히 MBC 구성원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지난날의 역사에 대해서 묻는 건데 지는 사장 취임한 이후부터 카운팅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것도 웃긴 거지만 장겸이 형님은 특히 문제가 많은 게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거의 핵심 라인으로 사장까지 왔거든요. 이제 MB 들어서서부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꿰뚫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나는 모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그리고 또 MBC 본부 파업에 대해서 뭐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정권에 동조한 언론노조가 주도한 것 이런 말도 했고요. 그 언론노조의 파업은 새 정권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부추김에서 시작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도 했죠. 자, 좋아 좋아 그런 주장할 수 있어. 네. 그렇다면은 해임 될 거란 말이지. 아 해임 됐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네. 아 어제. 어제. 네, 어제 해임 됐어요. 이제 그럼 투쟁해야 될 거 아니야. 불의에 맞서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퇴직금 받아가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부당하니까. 그렇죠. 부당하게. 그러면 주주총회 가서 또 한번 호소하고 그래서 이거 되는 거야. 아니면 살던지. 네. 지 논리가 옳고 그 정당하면은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MBC 전 고위 관계자와 네. 김장겸 사장이 어떻게 할 것 같냐 네.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전망인데 만약에 내년에 네. 총선이 있다면 네. 아마 김장겸 사장이 싸울 거다. 근데 지금 네. 내년은 지방선거다. 지방선거. 그 다음이 총선인데. 아, 총선까지 한 3년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았다. 지금 싸우면서 나간다고 한들 김장겸 사장을 그때까지
기다려줄 정치권은 없다, 냉정히 말해서. 그리고 이제 네. 쫓겨나고 잘리면요, 이 보수 정치권은 그러니까요. 인정 안 합니다. 냉정하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그렇지.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업 받아 챙기는 순간에 그걸로 아웃이야, 김장겸은. 뭐 다시 정치권 기웃거려봐야 흑사리 껍데기 취급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장겸이 형님한테 너무 안 좋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퇴직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죠. 네.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퇴직금. 우리 정상근 동지가 김장겸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받죠. 자, 사억 받아 챙기는 순간 이제 김장겸 씨는 미래의 모든 가능성까지 다 사억에 퉁치는 걸로 이렇게 네. 갈 겁니다. 틀림없이. 제가 봤을 때는 설령 4억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 있어요. 4억 받아야지. 그렇죠. 4억을 받아야죠. 아, 근데 제가 이용마 기자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이건가요? 예. 제목이? 네. 아, 제가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MBC 간부들, 이른바 잘 나간다는 간부들의 이런 추태들이 야,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MBC를 또 오래 출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MBC 특히 보도라인들의 예. 겉과 속. 제가 이걸 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굉장히 과대포장돼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자 가운데 한 명이 이용마 기자예요. 예. 이용마 기자는 참 결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용마 기자가 지탄했던 그런 선배들 뭐 모든 MBC 간부들이 다 그러진 않았겠죠. 네. 지금도 저 우리 MBC 언론노조 파업에 동참한 그런 간부급 사원들 이런 분들은 일단 그 이름을 보면은 믿어도 됩니다. 그분들은.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런 거예요. 이제 후배들을 뒤통수 치고 후배들 앞에서는 뭐 좋은 말하지. 어, 잘 봤어. 어, 정말 리포트 좋았어. 이러면서 뒤에 가서 호박씩 가는.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김재철이란 거지. 후배들한테 실수를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 그 책에 보면은. 네. 그리고 또 전직 사장. 네. 김종국입니다. 네네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 사랑스러워를 부른 그 김종국 씨와 동명이인이죠. 네. 네. 사실 그분이 이제 마산 MBC 사장할 때.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마산 MBC의 TV 프로 진행을 맡았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첫 오프닝 멘트 끝나고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예. 계속 갔습니까? 그 뒤로 뭐 한 6개월 갔지. 아하. 네. 아, 네. 그런데 말이죠. 그 김종국 사장이 사회부장인가 했는데 엉뚱하고 터무니없는 자기는 또 나름 신박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후배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거야. 이를테면은 지하철 한 자리 왜 7명만 함께 만들었느냐, 8명으로 늘리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네. 그 취재하라고 시킨 거지. 그 서울 메트로, 지금은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이름을 바꿨어요. 네. 예. 거기다 이제 문의라니까, 아니 저기 그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출퇴근 수송용이 핵심이다. 네.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실어야 되는데 그 7개를 8개로 만들면은 더 많이 수송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지 않은 나머지 시간, 비출퇴근 시간에는 텅텅 빈다는 거예요. 괜히 비용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이것도 딱 떨어지잖아요. 뭐 거기서 더 무슨 취재가 필요해.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용마 기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지나가다가 만났어. 김종국 부장. 자기는 경제부에 있었고 네. 김종국은 그때 사회부장으로 있었는데 후배들이 별명을 지어줬다. 김종국의 호기심 천국. 자기 호기심을 아이디어. 네, 그렇지. 왜 그러냐 봤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부운영을 하느냐고 직언을 했나 봐요. 네. 참 쉽지 않은 건데 후배들 대신해서 이제 다 물어봤던 거지. 그 노발 대발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러더니 경제부로 왔어. 경제부장이 됐어. 네. 그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이용마 선배는 문화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례 하나 더 얘기해 보자면은 김종국 사장 얘기는 그렇고 또 저분도 있습니다. 그 MBC에는 이제 문호철이 있고 네. 문철호가 있어요. 예. 성향은 비슷해. 네. 예. 문호철이나 문철호나 비슷해. 자, 그런데 이제 문철호 차장. 그것도 이용마 기자는 그냥 편기자. 네. 그리고 경제부장으로 강성주. 아, 강성주. 강성주, 기억하시죠? 네네네. 근데 이 사실 책에는 다 이 비실명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다 맞췄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이름을 돌려드렸어요. 네. 예. 근데 이제 한 번은 또 MBC 경제부 한 15명 중에 4명이 차장인데, 네. 이 강성주
경제부장이 와서는 사회부장이 다 왔거든. 경제 현안에 대해서 이게 무식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뉴스에서 연성 뉴스감만 취재 지시를 한 거지. 그래서 뭐 그렇다면 이제 주로 유통 관련한 기사, 이런 기사들, 그 뭐 과일 얼마고, 무슨 뭐 멋있는 휴대폰 나오고 이런 거나 뭐 이런 거 시켰겠지. 느낌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어느 날 이용마 기자가 안 되겠다. 후배들의 네. 원성이 자자하니까 15명 중에 4명이 차장인데 이 차장들이 가서 부장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좀 심도 있는 금융 관련한 기사, 거시경제 관련한 기사, 재미없더라도 국민이 꼭 알아야 될 거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강성주 부장이. 세 명이 그때 술자리 있었는데 이용마, 문철호, 그리고 강성주. 네. 강성주 부장, 문철호 차장, 이용마 편기자. 이용마 기자가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차장이 아, 용마가 너무 말을 좀 세게 했지만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정서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적어도 이렇게 그 서포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부장, 차장, 편기자 쓸 때 차장의 역할이에요. 네. 네. 그런데 차장 보고 이제 강성주 부장이 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아, 직장인의 고단함이 느껴지네요. 이용만 기자만 바보가 됐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MBC 경제부에 그나마 좀 개념이 있었던 부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으로 갔던 이혜성. 예, 이혜성 전 부장인데 이 양반이 경제부장이 되면서 이제 진짜 경제 빠삭하거든요. 너무 빠삭하니까 막 그 후배들이 뭔 기사를 만들어 와도 착착착 바로 아주 깔끔하게 수정을 해주고 취재 지시가 군더더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이 양반은 선배들한테 찍혔어요. 왜냐하면은 싸가지가 없다고. 왜냐하면은 이혜성 기자가 경제에 대해서 모르면서 막 이렇게 아는 척 괜히 찍어내리고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개망신을 줬다는 거예요. 면박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데스크 지시 내리냐고 이런 식으로 그게 좋아할 리가 있나? 근데 이 양반이 경제부장이 됐어요. 와, 그랬더니 이용마를 포함한 이런 경제부 후배들이 신났어. 난리를 달았어. 근데 이 양반이 뭐 1년도 못 가서 아웃됐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보도국장이 들어섰는데 네. 이 보도국장이 자기 고대 인맥을 다 심어놓은 거야. 경제부장에서 아웃됐지.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기 이혜성 경제부장은 MBC를 그만두고 참여정부 노무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가셨죠. 그리고 정치권으로 아예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고대의 그 후배들로 해서 보도 편제를 한 그 보도국장은 누구였을까? 김승한이라고. 아하. 김승한. 네. 예. 아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 책임은 최욱현 PD가 최욱현 PD가 다 책임지는 걸로 했어요. 네. 문의전화 내용 증명 보낼 때는 네. 서울 마포구 월드컵 노 37 네. 웰빙센터 9층 최욱현 앞 해가지고 최욱현한테 소송을 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보셨죠? 저는 한마디도 안 하네요.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100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오르간 제조명가 리거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오르간 정기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관훈 나이트클럽, 한국 신문방송 인터넷 미디어 종사자의 재충전 공간.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와 김용민 미디어 피폭자가 함께합니다. 어쨌거나 김장겸 씨가 이렇게 그 소명서를 냈고, 네. 방문진은 회의만을 오는 10일에 재논의를 했죠. 네. 재논의를 해서 통과가 됐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간 일을 부질없이 왜 얘기합니까? 잘라주세요, 이거. 네, 이거 네, 네, 네. 아니, 그 여권 추천 이사들이 12일 날 오기 때문에 어차피 금요일 날 하나, 뭐 월요일 날 하나, 뭐 그렇게 주말에 끼고 해서 시간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월요일에 열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맥시멈은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웃시키는 걸로. 네. 아, 뭐 저는 이제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자면은, 네. 뉴스의 어떤 사각지대인 주말을 끼고 금요일에 발표한 게 낫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여론은 김장겸 아웃이니까. 네. 걔네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뭘 하려면은, 또 정치권이 나서서 뭐 이렇게 부채질을 하려면은 월요일이 좋지. 네. 그야말로 월요일에 오는가 봐요. 그래서 금요일에 해버리면 됩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걔네들이 월요일에 온다고 뭐 결과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진 않죠. 네, 달라지진 않는데. 그리고 지금 저 노동자들 너무 고생하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언제까지 그냥 빨리 하는 게 좋죠.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사실 지난 수요일에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네. 예, 이런 생각 때문에 어제 김장겸은 아웃됐습니다. 네. 그죠? 예, 예, 네. 예. 뭐 그렇게 하고요. 아,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러나 금요일의 진실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장겸 사장 해임안 처리를 오는 13일로 또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네, 김재철은 구속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김재철 구속됐어요. 네. 네. 그러나 금요일의 진실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방송 장악 계획에 협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게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자기는 국정원 직원을 만난 적도 없고 MBC의 국정원 직원이 들어온 적도 없고 문건을 본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 전영배 MBC CNI 사장이 직접 자기 그 좌성향 간부진과 프로그램을 없애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또 지역 MBC 광역화 등의 내용이 담긴 MBC 정상화 문건, 그러니까 국정원의 MBC 정상화 문건을 자기가 줬대요. 김재철 사장한테. 아, 그 광역화도 그럼 국정원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광역화가 뭐냐면은 경남에, 네. 마산 MBC, 나중에 그쵸. 창원 MBC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진주 MBC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두 개를 합쳤어요. 네. MBC 경남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기 저 강원도 영동 가 보면은 삼척 MBC가 있고 동해 어디였죠? 강릉 MBC. 네, 강릉 MBC. 두 개 또 합쳐서 MBC 강원 영동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또 충청북도에 청주 MBC하고 충주 MBC를 또 합쳤어요. 네. MBC 충북인가? 충북 MBC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충북 MBC는 아니고요. 예. 그게 MBC 앞에 지역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 뒤에 들어가는 게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통상은 그렇습니다. 지역의 그 방송사들이 독립채산제면요, 이름 앞에 지역 이름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대전 MBC. 네. 근데 서울이 완전히 다 관할하는, 그래서 지방이 지사가 되는 그런 형태는 방송사 이름 옆에 지역 이름이 들어가요. 예. 대전 KBS라고 하지 않고 KBS 대전방송총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대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MBC 경남으로 간다는 거는 이건 결국에는 지역 MBC를 다 중앙이 관할하기 위한 그런, 네. 의도인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남 MBC의 그 어떤 주식 분포나 이런 것들이, 아, 원래 서울이 그 51% 이상 맞아요. 갖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민영화를 위한 큰 그림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아니 그 광역화 얘기가 나올 때 이미 그 일부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놀라웠던 거는, 네.
실제로 그 작업, 그 시나리오가 국정원 쪽에서 나왔다면, 이거 얘기가 완전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검찰은 이 국정원 요청 사항을 김재철이 그냥 임원회의를 통해서 수행을 한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심지어 김재철이 지난달 10일에 전영배 CNI 사장이 조사를 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전영배 사장한테 접촉을 해서 진술 내용을 확보를 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맞다면 구속은 빼박이죠. 그렇죠.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게다가 또 지금 저 계속 오리발만 내밀고 있는데. 네. 구속 되지 않았습니까? 아, 구속됐네. 예, 그러네. 아이고. 그러나 금요일의 진실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느낌에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전영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마이스의 신경민 의원 나오셨는데 네네네네. 그 양반이 이제 MBC 뉴스데스크 앵커하다 잘리는 그 과정들을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박광온 보도국장, 지금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죠? 네. 그 양반이 이제 보도국장일 때 신경민 의원이 이제 앵커였는데 선배죠, 신경민 의원이 클로징 멘트로 아주 그 여러 가지로 명성이 자자해질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막 위에서 더 쪼였겠지, 박광온 의원이. 그래서 나와가지고 저기 신경민 앵커 볼 때마다 선배인데 선배한테 뭐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럴 순 없잖아요. 선배 잘 지내시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박광훈 의원님. 예, 박광훈 의원님. 그거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 그 저기 앵커의 어떤 소신을 또 선배기도 하고 그쵸. 이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이고 내가 이런 외풍을 대신 맞아주는 거 그 역할이 내 역할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진짜 어려워요, 진짜. 그 다음 이제 보도국장이 바로 전영배. 전영배. 네, 맞아요, 맞아요. 전영배는 이제 어느 날 밥 먹자고 딱 밥 먹는 자리에서 신경민 의원한테 신 선배 클로징 멘트 마음에 안 듭니다. 대놓고. 대놓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국장이 이제 전영배라는 국장인데. 아, MB 쪽이죠, 그 양반이. 그 전영배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전영배 국장이 취임을 해서 신 선배 잠깐 뭐 식사를 하십시다 그래서 그러자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전영배 국장이 일성이 그거예요. 신 선배 멘트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선배한테 그런 얘기를 군번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실력으로나 뭐 이런 걸로 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이거 뚜껑 날라가죠. 안 되죠. 네. 그런데 갑자기 둘이 앉아 있는데 신 선배 멘트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든 그대로입니까? 네. 그래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 그랬더니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와 이거는 이건 안경 벗어 들어가야지 귀 닫죠. 식빵망이. 그렇지. 맞아요. 그걸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말을 바꿀 수는 없잖아. 우리가 다 판단이 있고 우리가 저기 이 뉴스를 하는 게 뭐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좋은 자리 모셔둘 테니까 그만 내려가시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내 발로는 못 내려가니까 인사 발령을 한다면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회사원인데 우리가 명령제 한 장에 죽고 사는 회사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죠. 그게 3월 중순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안에 이제 잘리죠. 그냥 싫다는 거구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전영배 씨가 신경민 아웃과 관련해서 또 국정원 지령을 받은 게 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래요. 한 방송사의 앵커가 또 공영방송사의 앵커가 정말 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그런 수십 년 동안에 기자로서의 어떤 이력과 그 경륜을 갖고 만든 클로징 멘트인데 얼마나 그 품격이 높아요. 근데 그걸 정치 권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차단시키려 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게다가 또 특히 뭐 MBC 뭐 정상화 문건 이런 게 나왔을 때 대체 공영방송에서 누가 국정원 직원이랑 접촉을 해서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줬냐라고 했는데 그게 전영배였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영배 씨가
그냥 뭐 김재철 사장은 모릅니다. 이러면 김재철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할 전형배입니까? 네.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나는 전달만 했다 시켰으니. 네. 아, 거기서 보세요. 딱 여기서 보수의 실력과 인품과 양심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 김관진 보세요, 김관진. 김관진. 아니, 들어가자마자, MB한테 다. 아니, 참군인 이름에 지휘관을 불어. 아니, 봐봐요. 자기가 네. 죽을 상황이 되니까 다 부는 게 문고리 3인방. 네. 다 박근혜한테 지금 책임 떠넘기잖아요. 이재만이. 이재만부터 다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김관진도 그랬죠. 야, 근데 영배 형님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디테일하게 불어가지고. 네, 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아니, 그것도 뭐 대포폰으로 전영배하고 접촉했기 때문에. 네. 근데 전영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이미 불었는데. 네. 네? 들어가면서 최소한의 인정할 걸 인정해야 이게. 그렇지. 검찰 수사를 할 때도 검찰에서도 이게 감안을 하거든요. 네. 저렇게 뻗팅기잖아요. 네. 불리해요. 자, 저렇게 되면 이제 김재철 감옥 갔고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정치 못합니다. 못합니다. 예, 지금 뭐 사천 당협위원장인가? 예. 뭐 하여튼 자유한국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데 그 지역위원회에서. 그런데 말이죠. 잡범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간 안타깝습니다. 예. 김장겸 씨도 수사를 받을 상황이겠죠? 부당노동 행위는 검찰에 송치가 됐죠. 그렇죠.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회피할 수 없을 상황이고 또 구체적으로 자기 역할이 있다면은 불구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재판정에 서게 될 것이 확실하고요. 사장에서 네. 아웃은 됐지만 네. 그 뒤에 있잖아요. 네. 지금 전국 언론도 MBC 본부 이런 데서는 김장겸 사장 체제는 물론이고 그 전에 이제 뭐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할 때부터 각종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MBC에 손해 입혔던 것들 네. 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네. 하여튼 끝까지. 구상권을 청구를 하든. 어, 그럼 4억을 받아야겠네. 그러니까 아, 그렇죠. 끝까지 그 문제는. 아, 그렇지. 짚고 나가겠다고 이미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장 끝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아 네. 그래요. 안 됐어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아,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구.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아,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공차. 티백 2 플러스 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공차는 인터넷 전창걸몰.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제가 그 얘기도 사석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 예. 아무도 김장겸 사장을 주목하지 않았을 때 저랑 김영민 PD가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하고 그 김영민 PD 소송 제기하고 예. 미디어 기자들한테 막 소송 제기하고 이럴 때 네. 굉장히 뭐 희열을 느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대책이 한번 당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니 공영방송 언론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취재원에게 이렇게 테러를 가하는 이런 김장겸 씨가
지금 돌아보면 연민의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언론이면은 코딱지만한 언론이라도 나도 비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기 염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당한 비판마저도 다 그렇게 그냥 소송으로 이렇게. 아니, 더더군다나. 아니, 그 사람은 진짜 그 저희 기자가 보도본부장실에 취재하러 올라갔는데 그거를 고소를 했죠. 업무방해. 업무방해? 네. 아니, 그거 아니면 현주 건조물 침해. 그러니까 현주 건조물 침해 및 업무방해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그때 당시 검찰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그걸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기소 내용을 바꿉니다. 퇴거불응으로. 아, 퇴거불응. 네. 어,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간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그게 얘기 안 될 것 같으면은 무혐의로 끝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굳이 퇴거불응으로 바꿔가지고 벌금형을 때려요. 네. 그러니까 이 지난날의 그 검찰의 과오 같은 것들을 따져 물으면은 자기들이 절대 이룰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검사들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모 검사 빈소에 와가지고 조문하려고 했을 때 네. 너희들이 죽였다 이러는 거 아니야. 그것도 CBS에 권영철 선임 기자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검사들한테 다 확인을 했대요. 예. 근데 그 말은 유가족이 한 거래요. 아, 유가족이 한 말이래요? 예. 네. 뭐 검사나 이런 쪽에서 한 얘기가 아니래요. 근데 뭐 정서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 적폐로 찍혀가지고 조사받을 그런 위기에 놓여있는 검사들은 그런 말을 뭐 뒤에서 한두 번씩 하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특히 정권교체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잘 나갔던 공안부 검사들 있잖아요. 예. 이 선수들이 이제 물 먹고 다 지금 조사를 받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 검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거를 예. 조중동이 또 너무 확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언론들 조선일보 진짜. 보니까 진짜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하더라고. 하여튼 뭐 이제 적폐들은 뭐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과잉수사는 무슨 과잉수사예요. 뭐 어쨌건 아니 뭐 처음 조사하는 와중에서 그렇게 네. 스스로 아니, 정말로 거 아니에요. 그 유가족 분들한테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긴 그렇죠. 한데 비극적인 일이죠. 법조인이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네. 그런 식의 행위를 했다고 하는 거는요 네. 어마어마하게 중죄입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또 그때 아, 그 예전에 막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받으실 때는 언론에서 계속 중계를 하고 이거를 막 이제 신상 까발리기 식으로 망신 주기 식으로 뭐.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뭐 과잉 수사니 어쩌니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성도 안 했던 검사들이 네. 검사들이 봉하마을 네. 나와서 저기 저 서울 중앙지검 가는 길에 뭐 어느 휴게소에서 섰다. 헬기까지 뛰었어요. 뭐 헬기까지 화장실 갔다. 그때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코너로 몰았던 이자들이.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 염치가 없어 인간들. 나 어쨌든 뭐 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알아야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동안. 그렇죠. 예. 뭐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과잉 수사 이거 한 게 없는데 네. 와서 조사 한번 받아라 해서 나가는 기기였는데 근데 그게 검찰을 탓해. 그러니까. 예. 근데 참 예전에 검찰 조사 받은 분들 얘기가. 이름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아주 예의 차려서. 네. 근데 저도 아니다 판단되면은 막 갖고 있던 책으로 막 버리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네. 옛날에 나한테 되게 잘해줬었는데. 네 팬인가 보다. 방송도 하기 전이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김장겸 이후의 상황들. 주총이 안 열린다면 그 사업 받아 챙겨간다면은 네. 곧장 새 사장 공모가 그렇죠. 나오겠군요. 네. 선임 절차에 돌입을 하겠죠. 방문진이 공모 절차 들어갈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빠르면 12월 초쯤 네, 그때쯤이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 송재우가 되면 어떻게? 송재우가 되면 본부노조 조합원들이 예. 일제히 정문 앞에 서서. 아니 근데 YTN 새 사장 예. 네, 최남수 아, 그 상황 보면서 제가 죽 써서 아무 개 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아무 개 줬다. 네. 예. 그랬더니 뭐 이건 뭐 그러면 뭐 해직자한테 항상 사장 시켜야 된다는 얘기냐. 해직자가 무슨 뭐 어? 절대선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그런 말로 죽 써서 아무 개 줬다 이 말이 왜 그렇게 해석되지? 참 웃긴 거 아닙니까 그게. 예. 하여튼 뭐 그건 난독증 환자들의 그런 뭐 정말 편견이라고 보고요. 네. 근데
최남수 씨가 YTN 정상화를 위해서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좀 어려울 때마다 계속 나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별로 좋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예.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YTN 노조나 기자협회에서는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뭐 노종면 선배 페이스북을 보니까 뭐 이제 총회 같은 걸 열었고 노조에서 그리고 나서 또 사장 출근 정지 투쟁까지 포함해서 대응 방안을 집행부에 위임을 했다. 뭐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걸로 제가 봤는데. 아마 강력하게 반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랄까 아직 뭐 최남수 사장 후보자가 뭐 어려울 때 좀 나가 있고 뭐 그런 사람이라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YTN 내부나 뭐 YTN 바깥에서 계속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배석규 사장 네. 뭐 이런 사람 있을 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노조원들이나 아니면 해직해서 복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타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걸 일종의 방해를 했다는 거죠. 뭐 이런 걸 거 아니야. 뭐 저기 우장균이니 노종현이 얘들은 탈레반이다. 네. 뭐 절대 뭐 타협이 없고 지들 꼴리는 대로 할 것이고 지들의 입지 구축이나 혹은 뭐 영향력 확대 여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아 현 정부하고의 어떤 그런 코드 맞추기 이런 건 절대 안 할 것이다. 네. 이런 논리로 돌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김호성 상무의 농간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만요. 맞나요?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최욱현이가 그런 얘기하던데. 아 그래요? 네. 그럼 맞겠지 뭐. 그럼 맞겠지 뭐. 최욱현이가 책임질 거니까. 네네네. 네. 네. 그래요. 근데 최욱현이가 저는... 참 많은 걸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냉정하게 그런 마타도는 어떤 언론사 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이 되더라도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절차상으로 봤을 때. 뭔가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없어요. 절차적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사장으로 내정된 최 사장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도 이명박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파업이라는 어떤 강력한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지금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아마 저는 좀 잘 스탠스를 취했으면 좋은 게 어찌 됐든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들, 개인적으로도 좀, 예, 그렇긴 하지만, 구성원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YTN 사장 내정자가, 네. 이상한 보도라든가 이런 걸 할 거라고는 또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를 알거든. 그래서, 속된 말로 좀 죄송합니다만, 수그리려고 해요. 대단히. 네. 예, 수그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한 투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에는 노조로서도 아마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될 거고 차라리 네. 절차적으로 문제를 명확하게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얻어낼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얻어내는 쪽으로 좀 전략을 짜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일종의 사자추천위원회가 뭐 주주들로부터 이제 구성이 됐는데 하여튼 그런 마타도어가 돌고 나서 지난 6월에 노종면 사장 후보가 영점을 받았잖아요 서류에서. 네. 뭐 어쨌건 그런 사람들과 뭐랄까 이전에 뭐 배석규 체제에 있던 사람들과 뭐 어느 정도 좀 부안 이동했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만은 않다 보니까 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좀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오히려 이런 YTN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렇게 사장을 선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적인 한계가 지금 노출이 된 거잖아요. 네. 촛불 시민들의 혁명으로 들어선 정권에서 솔직히 그냥 사견이긴 합니다만 이런 사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인 허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회가 사장을 다이렉트로 뽑을 게 아니라 최소한의 제3지대를 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런 논의까지 노조에서 끌어내야 돼요, 이번에. 그 저기 이용마 기자의 국민 대리인단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네네네. 국민들이 이제 말하자면 원자력 이번에 네. 사회적 타협기구 뭐라고 하더라? 논의기구라고 하나? 하여튼 뭐, 예. 수기민주주의의 뭐 표본을 보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형태처럼 국민들이 다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공영방송, 뭐 YTN도 공영방송의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리더십을 결정한다면은 거기에 정치 권력이 어떻게 국정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할 수 있겠으며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할 수 있겠으며. 그러니까 저는 진짜 뭐 무슨 특보 출신이 그 사장이 될 수 있겠으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 YTN 사장 선임 과정을 보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청와대라든가 정치권력이 사장 선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의식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YTN 이 주주들,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주주들이 지금 촛불 민심이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이런 정서를 충분히 반영할 만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사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 제도에서는 이 사람들이에요. 네. 이게 맹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예. 그걸 끌어내야 돼요, 제가 볼 때, 노조가. 그렇죠. 뭐, 이름도 알 수 없잖아요. 지금 또 누가. 모르거든. 그렇죠. 그 이번에 최남수를 결정. 놀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농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선임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조차 없는 이런 YTN 사장 선임 구조는 병들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MBC 사장, 향후에 또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뭐 물론 이제 지금 특히 MBC 같은 경우 리더십이 엉뚱한 사람이 되겠어요? 송재호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금 네. 그 이름을 너무 나는 그 우리 송재호가 예능 본부장을 했으면 참 좋겠다. 아, 난 정말 그 사람 이거 하고 말이죠. 네. 온갖 영상들 춘천 MBC 노조원들이 만든 영상을 보면 장난이더라고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네. 그 춘천 MBC 기자들이 네. 그 몰래 이제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이제 사전실에 딱 올라가니까 네. 송재호가 이렇게 기대서 골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 뭐 하세요? 막 왜 지금 업무 시간에 골프 봅니까? 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들어서 막 찍다가 자기도 나중에 이제 자기도 이제 궁색했는지 골프 왜 보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이것도 업무야. 네. 입니다.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네.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네. 어우, 한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대장사랑, 대장사랑. 장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바나, 굿모닝 바나나.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이 든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이용만 기자 얘기가 이래요. 결국 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김재철 같은 사람. 그냥 직원들 앞에서는 오 잘 봤어. 오 리포트 좋았어. 이래 놓고 뒤에 가서 호박씨 까는 인간.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무능하고 네. 이건 할 줄 알고 후배들 그냥 뭐 소모품 도구 정도로 알고 그렇죠.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MBC 리더십을 그동안 책임져 왔다라는 그게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열정이 있고 진정성이 있는 이런 사람이 사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이번 MBC 대개혁에 우선된 그런 질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KBS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네. 못하지 않으면 그냥 뭐 누구한테 밉보이지 않으면 그게 바로 특별다수제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언론인 생활을 했다면은 저는 냉정히 말해서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기자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PD가 PD 생활을 하면서 두루두루두루두루 좋게 평가를 받는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미움받을 땐 확실하게. 그럼요. 예. 그럼 정상근 기자는 앞으로 이제 사장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네. 전 두루두루 하나 받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KBS 예. 얘기 나온 김에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KBS 노동조합. 일노조, 군노조. 네, 군노조. 네. 8일 오후에 잠정 파업 중단을 선언을 했어요. 예. 파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고대영 사장이 그 KBS 노동조합의 용퇴 요구에 대해서 KBS 정상화를 누구보다 바란다. 여야 정치권이 방송 독립을 보장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사퇴하겠다. 임기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면서 파업을 철회를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겠다는 건데. 안 하겠다는 거고. 이제 고대영하고 그 전에 뭔가 저 바타를 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응? 아니 고대영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기도 전에 아 그럼 우린 풀겠다 뭐야 그게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고대영 시간 벌기 전략에 11월 10일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형근 김성수 의원과 고대영 사장 KBS를 담당하는 당시 여론 2 팀장이었습니다. 이분으로부터 2009년도 5월 8일 200만 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고대영 보도국장 협조 이렇게 해서 5월 8일자로 작성된 거에 안보 현황 관련 보도 협조, 사업 개요, 보도 자제 협조, 국정운영 긍정적 분위기 조성 그렇게 하면서 5월 8일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5월 1일에 KBS 고대영 국장을 만났고 급하면 전화를 했다. 문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면서 전달한 걸로 돈을 전달한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다 그러면 허위 진술을 했고 이 문서는 다 허위라는 뜻입니까? 제가 그 문서를 보지 않아서 허위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제 자리는 보도국장제로 오픈된 자리입니다. 오픈된 자리에 와갖고 돈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분이 어디에서 전달했는지는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은 지금 무슨 저 보도국장 자리에서 좋냐 안 좋냐를 가지고 국한하시는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격분기가 있을 때마다 KBS 사장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임기를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제 손에서 고리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개정이 되면 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제 거취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개정이 될 때까지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런 거를 보고 언론에서는 꼼수다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약간 흐름이 있는 게 미디어오늘 김도현 기자가 이인호 이사장 인터뷰할 때 예. 이인호 이사장이 저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방송법 개정. 방송법 개정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유한국당 이인호 이사장 그리고 고대영 제1노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예. 뭔가 흐름이 좀 이상하더라고. 하여간 저기 군노조는요 거기서 방송직에 계신 분들이 그 조합원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앞으로요 안 부를 가능성이 뭐 100%지만은 만약에 저한테 뭐 섭외 요청이 왔다 했을 때 그 PD가 군노조 소속이면 안 해요 절대. 섭외 안 할 것 같아. 방송인답지도 않은 사람을 뭐하러 거기 같이 일을 해요. 군노조에서 섭외 안 할 것 같아. 네 군노조. 그 자기 군노조에 소속돼서 이렇게 계속 출연자 선정의 폭이 좁아진다고 판단했을 때 이대로 그냥 군노조에 머물 수 있겠어요? 이런 압박 수단을 가져야지 시민사회가. 그렇죠. 진짜 요새 뭐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다시 뭐 논의를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뭐 자유한국당은 뭐 아예 더불어민주당이 뭐 개입하지 못할 뭐 그런 안을 뭐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같이 발의를 하긴 했어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발의를 하긴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근데 그거 같이 발의를 하긴 했는데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특별다수제라고 하는 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뭔가 그냥 여기서도 그냥 좀 그렇고 저기서도 네, 좀 여기서도 콘센트 호환이 다 되는. 그렇지. 신임은 아니고 여기서도 네. 거부를 덜 받고 저기서도 거부를 덜 받고. 아니 그런 사람이 공영방송 리더십을 맡게 된다면은 소신 있는 혹은 철학 있는 방송할 수 있겠어요? 눈치나 보는 사람이 되겠지. 지금 그러니까 저는 우선 네이밍을 확실히 해야 된다. 네. 방송법 개정 좋은 표현이잖아요. 네. 손석희 방지법이다. 아. 어때 손석희 방지법? 손석희는 좋네. 절대 사장이 될 수 없는 법 아니에요? 네. 손석희 방지법. 네. 김어준 방지법으로. 그렇죠. 아니 김어준 따위가 무슨 공영방송 사장이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네. 그러면 네. 손석희 방지법, 최승호 방지법. 그 이름 있고 신뢰성 있는 그런 언론인들 이름 갖다 붙이면 아 그 틀린 말입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 그렇게 하면 특별다수제를 하면 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네. 특별다수제를 하게 되면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은 절대 사장이 안 되거든요. 예. 네. 네. 뭐 손석희 사장이 뭐 공영방송 사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지만은 네. 손석희 같은 사람은 절대 공영방송 사장이 될 수 없는. 손석희 공영방송 사장 방지법 줄여서 손석희 방지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캠페인을 펼쳐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못된 게 네. 지금 자유한국당 이런 데는 또 자기네들이 방송법 또 발의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 그 내놓은 그 방송법 개정안 손석희 방지법으로 네. 지칭되는 그 법안에서 핵심은 또 뺐어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이거 종편들이 반대하고 있거든. 네. 또 그건 또 쏙 빼. 네. 그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네. 조중동 왜 안 하느냐? 자기네들이 종편이고 자기네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뭐 그냥 허울뿐인 개정안이 맞아요. 네. 이 와중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별다수제 같은 거 하면은 자유한국당 쪽도 안 될 거고. 더불어민주당 쪽도 안 될 거니까 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그쪽은 펄수형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네. 저 나는 이제 안철수 씨에게는 정치적 희망이 없다. 없어요. 네. 뭐 내가 언제 정치 접나 여기에만 이제 안철수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유일한 거다 그게. 예.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광고도 했겠다. 네. 밥도 먹었겠다. 아, 예. 그리고 뭐 김장겸도 갔겠다. 이제 좀 정리하고 네. 네. 대강절이라고 있어요. 네.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 예수가 이제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잖아요. 네. 그 앞두고 한 4조 5주 정도를 대강절 기다린다, 아~ 기다린다, 네. 대기한다, 뭐 강림을 대기한다 이런 의미. MBC 사장을 또 대강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MBC 9년 동안의 그런 뼈저린 정말 피눈물 나는 이 싸움. 이 싸움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 예, 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 뭐 박문진 이사들이 잘 알겠죠. 그렇죠. 이완기 전 미디어오늘 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하시는데 네. 잘 아시겠죠. 잘 알고 있죠. 예. 네. 이진순 이사. 아 그분은 저희 취재기자 얘기에 따르면은 네. 생각했던 것보다 네. 내공이 세다. 아, 엄청 세다. 언론학 박사니까. 네. 예. 굉장히 세다고 얘기를 하고. 유기철 그 위원은. 만만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최강호 뭐 말할 것도 없고. 아 전투력 짱이고요. 또 한 명이 누구였더라? 김경환. 아 김경환 상지대기였어요. 예. 아 그분도 역시 아 그분이야 뭐. 예. 언론 개혁에 네. 뚜렷한 의지가 있으시고. 아 그래요. 뭐 지금의 박문진 여권 추천 이사들 아주 굉장히 믿음직스럽다. 앞으로도 MBC의 확고한 촛불혁명의 대의를 이어받는 리더십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네. 방지해 주시고 지난주에 그 제가 김원배 씨를 목사라고 얘기했었어요. 아, 예, 예, 예. 저희라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감리교 목사님이 아, 이거는 잘못됐다. 장로다. 아, 장로. 장로. 네, 목사가 아니라 장로다. 네, 네, 네. 그런 말씀을 또 알려오셨어요. 네. 그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프로 발표너를 네. 구매하실 수 있는 권한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프로발표너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까요? 네. 네. 자, 그리고 12월 거의 초반이 될 겁니다. 100회가 되거든요. 예. 그때 여러분과 함께 고기 파티를 예고하겠습니다. 네. 고기 파티에서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관훈 나이트클럽 최초의 공개 방송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깃집 하나 빌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
우리 국민 카페에서 당황하는데 국민 카페에서 이제 고기 파티를 하는데 네. 에, 먹고 난 다음에 나가는 길에 요거 하나씩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최욱현 PD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이희석 감독도 고생하셨고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시대 네. 또 MBC의 승리의 소식을 안고 아 오늘 이미 갖고 왔군요 승리의 소식을 네. 조합원들이 기뻐하던가요? 조합원들이 기뻐하던가요? 아 김미식 PD 울고불고다 그랬어요. 아 그런 줄 몰랐네. 예예예. 예,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